라운딩 합시다. 오늘은 혈액검사 어저께 저녁에 진행해가지고 오늘 오후 늦게 진행할 거거든요. 혹시나 여기 구토 증상이나 설사 증상 심해지면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먹는 거 식욕 잘 체크해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양측 슬개골, 네,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정도. 네, 일단은 바로 수술 진행하는 걸로 상담드려 가지고 진행할 거고, 오늘 외과 과장님 오후에 수술해. 쿠키 어저께 밤에 또 설사로 네, 내원한 아이고, 일단은 오늘 입원 환자가 많아서 나가는 게 순서. 많이셔서 뭘 아시는 거예요? 설사 때문에 입원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원 당시에는 이게 복통이 좀 심해서 보고 지금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통이 심한 애들은 이게 누르게 되면 되게 아플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장애면은 사람처럼 저기 돕는데도 물을 섭취하는 게 보통 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 이제 감염성 질환들도 많다 보니까 병원성 세균이나 이런 것들, 기생충 같은 것들 감염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궁금한 게 이게 동물들은, 사람들은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경구용으로.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보호자님들이 약 먹이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보다는 약 복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뭐 잘 먹을 만한 거랑 섞어서 먹는다든지. 섞어서. 네. 아니면 이제 주사기로 물에 캐가지고 이제 먹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알약채로 만들어가지고 알약채로 여기 목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서 먹인다든지. 이 아이는 뭐 때문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이 애기는 주증은 이제 사지 마비로 입원하는 애기인데요. 그 지금 CT MRI 소견상은 애기 두개골 받쳐주는 제일 큰 목뼈 1번, 2번, 경추 1, 2번이 지금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가지고 두개골을 제대로 못 받쳐주다 보니까 지금 애기 사지 마비가 생긴 아기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고 교정 수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람들 중환자실에 이제 쓰는 인퓨전 펌프인데요. 이제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훨씬 작다 보니까 수액이 조금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폐수종이 유발이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기들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수액 저치를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상태는 좋지는 않아요. 네, 지금 어저께 밤에 이제 췌장염 수치 굉장히 높게 애기 구토설사 정말 심해가지고 이제 입원했고요. 어제 구토설사로 입원한? 네네, 맞아요. 네. 처치 들어가고 지금 구토나 설사는 없기는 한데, 예, 아직 초기 증상이라서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목에 이렇게 저기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 차이가. 아, 네 칼라요? 기본적으로 애기들이 여기 수액줄을 뜯어먹는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칼라 다 착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애기는 지금 호흡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어저께 이제 낙상사고 때문에 이제 입원한 애기거든요. 네, 지금 검사상으로는 이제 폐출혈 확인돼가지고 그 관련된 치료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호흡하는 게 좀 불편해서 지금 네칼라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그 수액줄 뜯어먹고 막 이래서. 네.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게 하고 있으면은 되게 불편해서 보호자님들도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애들은 불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애들이 확실히 다 힘이 없어 보여요. 사실 저희 병원에 입원한 애기들은 다들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애들도 되게 많고요. 네, 조금 중환자들 위주로 이제 진료를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들이 갈 때 이제 회복돼서 가는 애기들은 상태가 되게 조금 좋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들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 이런 애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장병이나 신장병이나 사람 대학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질환 환자들이나 이런 애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진 보다가 애기들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이제 네, 입원해서 집중 케어 받고 이런 애기들도 많고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님? 입원한 애기 지금 처치하는 것 좀 바꿀 게 있어가지고 네, 처치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야간에 있었던 상태 어떤지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네네. 원장님, 하루 보통 몇 시간 정도 오세요? 잠이요. 보통 이제 어저께는 당직 쓰니까 이제 좀 적게 잔 거고 그냥 보통은 네, 생각보다 잠 많이 자기는 합니다. 네. 식사는 제때 하세요? 보통 이제 그 아침은 생활 습관상 잘 안 먹고요. 네, 그리고 점심하고 저녁은 네, 제때 챙겨 먹거나 응급수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주치로 있는 입원한 환자들 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네, 뭐 급한 일 있거나 이러면 이제 다시 휴문 날도 출근해가지고 이제 근무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아기랑 시간 많이 못 보내고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못 보내서 그게 항상 이제 마음에 걸리고 네, 미안한 마음은 항상 크게 있죠. 안녕하세요. 네. 서울 목동에 위치한 24시 로운동물의센터의 대표원장 이기란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 치료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의대에 진학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네, 동물병원 대표원장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 그 개원하신 건 언제예요? 개원한 거는 21년도 6월 정도 되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중간에 병원 이전을 한번 해가지고 처음부터 목동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등촌역 에서 개원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지금 확장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목동에서 네, 진료 보고 있습니다. 수의사라는 게 저는 이제 매력이 제일 큰 매력은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실 사람 의사들은 전문화되고 이제 세분화돼서 그 할당된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제 수의사들은 아직까지는 전문화 세분화가 좀 덜 돼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분야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내과든 외과든 영상의학과든 네 뭐 치과, 안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경험을 어느 정도 좀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실례가 아니라 혹시 네. 나이가 어떻게? 제가 지금 45 정도 됩니다. 그 기부를 네.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그 기부하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사실 이제 인터넷 통해서 네, 우연히 이제 웹 브라우저에 이제 그 적십자사 이렇게 이제 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제가 예전부터 저도 좀 여유가 생기면 네, 그런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고 그 진료를 보게 되면 이제 사실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제가 개인이다 보니까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좀 공식적인 루트로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고요. 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 웹페이지를 보게 됐고 네 그거 보면서 이제 네 뭐 그냥 뭐 큰 금액은 아니라도 그냥 소소하게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부하게 됐고요. 네 그냥 생각은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네. 사실 이제
너무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예,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네, 조금 힘들었고요. 네, 근데 일단 네, 그래도 평상시에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서 되게 좀 색다르고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네. 병원 홍보 좀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 투자나 인력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보호자님들이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저희 일하고 있는 직원들 전부 다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보호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오는 아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일 수 있고 힘든 대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좀 안 좋으면 계속 내 애살 있게 붙어서 아기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고 아기 좋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항상 다들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는 되게 좋거든요. 네, 뭐 사실 뭐 이게 일이다 보니까 서로 뭐 잘잘못 따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저희는 이제 모토 자체가 약간 원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서 네 어떻게든 이제 아기랑 보호자님들 만족할 수 있게끔 네 노력하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단 하나지만 되게 큰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